강주 시민을 갖다가 폭도다, 너희 양아치다. 내가 어떻게 양아치냐고. 저 사진이 저를 더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지만원 씨의 변호사를 많이 닮았습니까? 한마디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만원으로부터 71 광수로 지목된 73 광수로 지목된 박남선입니다. 지용입니다. 5.18 이후에 이제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조금 주변에 많이 알리셨나요? 지금까지 광주 시민 모두가 공수부대의 사륙작전 때문에 모두가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전화가 왔어. 아빠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73 광수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을 듣고 좀 이제 흥분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도 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만우를 고소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온 거지. 그 전까지는 광주 시민 전부가 다 뭐 이 시민군인데 내가 그때 뭐한 것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가 작년에서 내가 광수 때문에 내가 시민군임을 밝히시게 된 거지. 그때 나도 않았으면. 시민군이었다. 요 사진이 그때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게 뭐 네. 71광수다 73광수다 하셔가지고 네. 요게 이제 선생님 지용생님이시고 또 여기 계시는 71광수 요게 혹시 요 사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기억나시는 바가 있으세요? 네.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군인들이 사복을 갈아입고 근처에 뭐 이렇게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때 도청 상황실에 일반 전화로 그 누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자꾸 선동을 하는 것이 혹시 불온 세력 아니냐. 이렇게 신고들이 들어와요. 시민군 상황실 옆에 그 조사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다 했어요. 거기서 뭐 주민등록 있고 학생증 있고 특이사항 없으면은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지금 그 한 사람을 연행해가지고 지용 선생하고 같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만원이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총으로 쏴 죽였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놈이야. 사진을 가지고 두 개 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북한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요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죠. 탈북하신 분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북한에 누구다 광수였다 이거 온 그래가지고 고소가 또 1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탈북하신 분들의 80년 당시 나이가 4살 6살이었어요 그러면 북한은 도대체 그래서 특수군인가 봐요. 4살, 6살 먹은 어린아이부터 56세까지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가. 600명이 왔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 비행기가 날라와서 낙하를 해서 600명을 광주에 침투시켰는지 아니면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휴전선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해안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것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 이건 정말 억지고 궤변이죠. 네, 재판장에서 딱 그 지만원 씨 만나가지고 오히려 그 변호인 분이 더 황장없이 닮은 그 지만원 씨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이 황장엽 씨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에 이제 지만원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5.18 회원들 다 와 있는데, 전 그 방청석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진이 저를 더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지만원 씨의 변호사를 많이 닮았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소위 지만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마디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선생님 보고는 또 오금렬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정치인들 소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그걸 믿었다는 것은 참 두 분께서는 그럼 5.18 시민군으로 참여하게 됐던 그 계기가 좀 어떻게 제 밑에 둘째 동생이 당시 택시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부대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응급실에 있는데 코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지고 머리는 함몰돼 있고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쟁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5월 17일 날 여수에서 올라와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와가지고 18일 날 충장로 거리로 나갔는데 공수부대들이 젊은 애들을 잡아서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고 막 그런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분에 해가지고 나도 참여하게 됐고 21일 날은 그 발포 사건 났을 때 그 제일 앞에 있었어. 근데 다행히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그 한꺼번에 죽었어. 도청 앞 사거리, 거의 전 제니빌딩 사거리 거기에서 어떻게 백주 대낮에 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참여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눈이 뒤집히더라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5.18 때 좀 인상 깊은 장면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학생들이 도망해갖고 오는 유치원으로 들어왔어. 이 충장로 옆에 있는데 보문 유치원에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큰딸이 6살이야. 6살인데 그 학생이 도망와서 옷장 속에 숨어있는데 그 어린 애들도 그 학생을 감춰줬어. 그만큼 광주 시민은 똘똘 뭉쳐갖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폭도다 뭐 괴물 집단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놈들이 진짜 웃긴 놈들이지. 당시 참여했던 위대한 광주 시민들은 방금 지용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가 김밥을 써서 도청으로 시민군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군인이 체류가스를 쏘면은 굉장히 따갑고 아프잖아요. 눈을 못 뜨고 치약을 갖다 코하고 눈 주변에 바르라고 갖다 주고 물을 당시에는 생수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물을 통에다 들어다 주고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 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그 중에서 북한군이 아니라 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우리 당장 두 사람이 있잖아. 박남선 씨나 나 지용이나 왜 없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지금 얼굴을 나타내기 싫어서 그러는지 어째서인가 몰라도 우리 둘이는 당당하니 기다고 말을 하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고. 저희가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991년도에 몇 푼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월 22만 원씩 국가로부터의 그 잔혹한 살인행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는 달리 저희는 한 푼의 연금도 오늘 현재까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국가의 세금을 축낸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주장이고
광주 시민을 5.18과 관련해서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39년 전 당시에 모든 기록과 증거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엄군의 만행에, 학살행위에 저항을 했었는데, 그럼 당시 국민학생부터 더 어린 아이들부터서 노인들까지 참여한 80만 광주시민 전체를 괴물 집단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나 왜곡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는지. 빨리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니까 저런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망언을 하는 거지.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고 유태인을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역사는 국가에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독일에서 소위 하이켄크로스든가요? 나치 문양을 착용하거나 나치에 대한 찬양을 하거나 나치에 대해서 고무 동조하는 사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진즉에 5.18을 국가 기념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기 전에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은 정치권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 그 망원 3인방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딱.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명명이 됐는데, 그리고 망월동 5.18 민주묘역이 국립묘지가 됐죠. 이미 모든 밝혀진 사실을 무시하고 오직 몇몇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말 망동이라 해야 되겠죠.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소위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김진태, 이종명, 김술재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시키고 그들이 다시는 이런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속죄하고 5.18 묘역에 와서 영령들한테 속죄를 했으면 쓰겠다.